원주 대동꽃은 현재 유방이 석상가선 뒤에 당이 있고요. 용인의 마지막 단골무인 원주님이라고 해서 거기에 모셔진 신인은 박랑청집 딸과 정랑청집 종이 바람이 나서 동네 주민에 의해서 조리돌림을 당하고 현재 경안천 보 밑에 맷돌로다가 눌려서 수장을 당한 연후 원혼이 되어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불을 지르고 도깨비 불을 일으켜서 그 후에 모셔진 신이가 현재 원주 대동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